그러면 최종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죠. 특수 잔해 쪽은 당신들의 대장인 트레이너가 책임을 지고 회수할 거예요. 이쪽은 A+급 차원종인 키텐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가진 전력으로는 키텐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말이죠. 긍정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니온 측의 A급 요원인 김기태를 이용하는 것인데 정작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측이 일단 처리를 하는 성의를 보이고 그 결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제야 움직여주겠다고 하네요. 쓰레기 같은 녀석이지만 유니온 A급 요원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카드를 꺼내는 수밖에. 다른 카드라고? 가까운 곳에 A급은 아니지만 A급의 버금가는 실력을 가진 장미숙이라는 클로저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김기태 요원과는 다르게 정의감이 제법 투철한 요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녀에게 차원종의 출현 사실을 알려주겠어요. 그러면 그녀는 즉시 이곳으로 와줄 거예요. 그리고 키텐과 교전을 벌여주겠죠? 운이 좋으면 그녀가 키텐을 쓰러뜨려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피해를 입은 키텐이라면 우리 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잠깐, 그 작전에는 문제가 있다. 만일 그 클로저가 키텐에게 승리한다면 이번에 강남에서 일어난 일을 유니온에 보고할 게 분명하다. 이번 작전은 비밀 작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일 그녀가 키텐의 처치에 성공하면 그 즉시 당신이 그녀를 저격해 주셔야 해요. 저격이라고? 지금 내게 암살을 지시하는 건가? 맞아요. 물론 현지 클로저를 암살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따르긴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겠죠? 당신이라면, 클로저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암살자인 악령이라면 클로저 한 명을 저격하는 것 정도는 간단하잖아요? 유니온에는 그 클로저가 차원종과 교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두겠어요. 어때요? 근사한 작전 아닌가요? 합리적인 작전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죠? 혹시 트레이너 씨, 당신의 교관이 당신에게 암살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 교관은 직접 내게 암살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암살을 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 그거 다행이군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거부 반응이다. 뭐죠?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제 와서 고장이 난 건 아니겠죠? 걱정할 것 없다. 늘 있는 일이니까. 인공지능을 냉각시키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기 바란다. 자, 가서 적들을 처리해주세요. 포장마차 여우네요. 만난 거 많아요. 아, 너구나. 무슨 일로 와... 뭐야?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얼음 가진 거 있나? 응? 얼음이라고? 얼음 가진 게 있으면 지원해주기 바란다. 인공지능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팥빙수 만들려고 준비했던 거라면 있어. 자, 여기. 그대로 얼음을 내 이마에 대고 문질러라. 화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고. 조심할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보조기관이 거부반응을 일으킨 거다. 내 인공지능은 기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순수하게 기계로 된 인공지능만으론 위상력 방출이 어렵지. 그래서 내 인공지능에는 인간의 두뇌 일부가 보조기관으로서 달려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보조기관은 간혹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인간의 두뇌가 보조기관이라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결함품이라는 거지. 특히 암살을 지시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킬 때가 많았다. 이렇게 얼음으로 머리를 냉각시켜주면 낫긴 했지만 오늘은 정도가 좀 심한 것 같군. 그렇다는 건 설마 지금도 암살을 지시받은 거야? 네 교관님이라는 사람한테서? 암살을 지시받은 건 맞지만 교관에게 지시받은 건 아니다. 이건 지금 교관 대신 나를 통제 중인 자에게서 받은 지시다. 그래, 이제 알 것 같네.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는 간단해. 그건 아마 네 안에 있는 두뇌가 암살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일 거야. 그럴 리가 없다. 그 두뇌는 오로지 위상력 방출만을 위해 남겨진 부분이야. 그 보조기관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기능할 리가 없다. 그럼 시험 삼아서 한번 이번 암살 임무를 하지 말아봐. 틀림없이 머리 아픈 게 사라질 거야.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가설이지만 한번 시도해보지. 나는 좀 더 교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결함품이 아니게 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 네 말대로 해보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라. 응, 결과가 나오면 내게도 꼭 알려줘. 출출해지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벌처스의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해주죠. 위상 변곡률의 수치가 매우 불안정해졌어요. 아무래도 곧 키텐이 다시 출연할 것 같네요. 안색이 다시 좋아진 걸 보니 임무 수행에 지장은 없을 것 같군요. 자, 그럼 최종 작전을 시작해보죠. 사업을 하기에 참 좋은 날이군요.